안녕하세요.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신율과 개봉역을 맡은 오연서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와 함께 오늘 빛나거나 미치거나 촬영 현장 구경해보시죠. 일단은 저희 청해상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원소와 저와의 사랑이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, 네, 남은 8회 굉장히 흥미진진하니까 좀 시련이 많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좀 저의 시련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. 일단은 핫팩을 굉장히 많이 붙이고요. 지금도 가지고. 네. 그리고 들고도 있고 몸에도 되게 많이 붙이고 있고요. 히터, 휴대용 히터 항상 들고 다니고. 추워요. 추위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나도 나이도 못 빠르고. 근데 사실 막 틈이 많지는 않고요. 그냥 틈틈이 이렇게 배우분들이랑 작품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웹툰 같은 것도 보고, 네, 대본도 읽고. 일단 개봉이가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남장을 하면 치마도 안 입어도 되고, 아무래도 옷이 한복이고 여성스럽다 보니까 좀 행동도 좀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, 연기할 때도 개봉이가 더 편한 것 같아요. 워낙 더 밝고. 네. 스토리는 없고요. NG도 많이 안 나고 그냥 워낙 잘 챙겨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잘 찍고 있는 것 조금 외진 곳이어서 그런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. 뭐 피자나 뭐 파스타나 이런. 근데 이제 먹고 싶고 좀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고, 스태프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, 네, 같이 좀 나눠 먹고 싶어서. 네, 일단 좀 선이 예쁘고요. 색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색깔들도 많고, 그리고 입으면 행동이 조신해지고 단아해집니다. 그리고 여성미가 철철 흐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뭐 졸업식이나 아니면 혹은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복을 조금 많이 입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많죠. 워낙 귀달 오빠도 그렇고 애드립이 정말 많아요. 근데 촬영 전에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촬영하다가 웃어서 NG가 많이 나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라버니예요. 사고뭉치 오라버니. 네. 반갑습니다. 오빠 때문에 NG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. 오빠 애드립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. 애드립을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대사를 잘 못 외워서 얼버무리다 보니까 애드립이 됐어요. 아니 굉장히 준비 많이 오시고. 아 준비 안 한다니까. 나 원래 애들이 천재라니까. 거짓말하지 마. 나는 노력파가 아니라 천재파야. 네, 천재. 천재 우리 기다 오빠. 네. 네, 저희 드라마 이제 앞으로 8회 남았는데요.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. 20% 넘으면 이제 공약도 걸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배우분들 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따뜻한 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